이 정도야 뭐. 자, 미안한데 공 좀 던져줄래? 그라왕, 그거 말고 빨간 공이 아니라 노란 공. 노란 공? 그래, 먼저 색깔을 알려줘야겠구나. 이건 바다에 사는 거북이야. 처음 보는 동물이네. 신기하게 생겼는걸. 바다에는 아주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대. 아, 그럼 본 적 없는 동물들도 많겠다. 그렇겠지. 거북이가 술래랍니다.
크랑크랑. 달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보고 있었어?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크랑. 정말이야, 뽀로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분명 토끼가 산다고 들었는데. 밤하늘 둥근 날에 누가 살고 있을까? 우주선 타고 가보자. 준비 발사. 방아 찧는 토끼들이 살았다는데 이리저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네.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라 랄라라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라라라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라 랄라라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라라. 실로폰을 치면 울리는 소리 띵동 띵동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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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소리 띵동 띵동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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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기분 좋게 울려 퍼지는 소리 띵동땡
가위 알림 켜면 울리는 소리 징글징 찌가 찡찌가 찡 찡찡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소리 징글징 찌가 찡찌가 찡찌가 찡 찡찡 기분 좋게 울려 퍼지는 소리 엄둥이 크롱 크롱 드럼에는 언제나 듬직한 호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휘자는 바로 저 해리입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했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친구들이 모두 집에 있는 걸까요? 어? 이 소리는? 뽀로로와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네요.
잡았다. 아, 버피 잘했어. 얘들아, 너희들 춥지 않니?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도 너무 움츠리지 말고 씩씩하게 노래를 불러보세요. 오늘은 친구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뭐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어? 물고기다. 오늘은 아무도 물고기를 못 잡았네. 뭐 재밌는 일 없을까? 그냥 소풍? 그래, 얘들아 우리 소풍 가자. 소풍? 좋아 좋아. 신난다. 그럼 집에 가서 준비하고 내일 일찍 출발하자. 면 좋겠어요. 내일은 친구들 모두 모여 소풍을 가요. 멋있는 도시락 갖고 놀 장난감 벌써 가방도 다 쌌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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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일어나면 소풍 나 혼자 가버린다. 이제 다 왔으니까 어서 출발하자. 자, 그럼 소풍 출발! 뽀롱뽀롱 숲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일찍 일어났네요. 이번엔 뽀로로의 집에 가볼까요? 뽀로로, 그럼 일어날 시간이야. 뽀로로야 뽀로로야 무한히 점점 더 크롱아 크롱아 무한히 장꾸러기. 깜짝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면 하루가 더욱 즐거워진답니다. 내가 신뢰가 됐네. 그럼 모두 숨어. 뽀로로와 친구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디 숨은 거지? 위로 가보자. 숨바꼭질 놀이는 정말 재미있어요. 가장 착한 어린이는 바로바로 우리 우리 무드랍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